자, 지금 같이 보시게 될 장비는 우리 25GA라는 미니 굴삭기 모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굴삭기의 그 지게차와의 다른 점은 미션으로 주행을 하는 게 아닌 유압 모터를 통해서 이제 주행과 작업을 다 같이 한다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모든 굴삭기가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치 뭐 어태치 부분과 상부, 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작업장치는 명칭이 붐, 그리고 암, 버켓 이렇게 세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부 같은 경우는 운전 및 작업장치 조작을 할 수 있는 요 캐빈, 요 승객석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요 하부, 요 언더캐리지라고 하는 하부 장치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요 상부에서 주행을 한다거나 우리 작업장치를 통한 요 RCV 레버를 통한 이제 장비 조작이라든지 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가 되겠습니다. 굴삭기는 3면슈도 회전을 하죠. 이 앞뒤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정방향과 역방향을 나누게 되는데 이쪽에 주행 모터와 스프라켓이 있는 쪽이 뒤로 오는 게 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이쪽에 차체, 언더캐리지 차체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요 트랙을 회전시켜주는 아이들러 요게 이제 정면으로 가게끔 자 요렇게 있는 게 정방향입니다. 흔히 이제 차로 비교하면은 후륜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고요. 상부와 하부는 터닝 조인트라는 그 유압 밸브 역할을 해주는 그 유로가 뚫려 있는 기구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무한히 회전을 하더라도 호수의 꼬임이나 어떤 뭐 동력의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60도, 720도 그 이상 계속 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엔진 룸도 한번 보실게요. 자, 저희 미니 굴삭기 내부 구조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쪽 측면에서 보이는 부분이 디젤 연료 탱크예요. 그리고 이쪽에 작동유 탱크가 있고요. 그리고 작동유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작동유 공급 라인을 통해서 요 엔진과 물려 있는 부분에 요게 이제 펌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기아 펌프로 돼 있는데 요쪽이 차징 펌프, 유압을 빨아 당겨 올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쪽이 파일럿 펌프입니다. 그래서 요 차징 펌프와 파일럿 펌프는 항상 압력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아 펌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요 안쪽에 두 개 호스가 나가는데 요 부분이 그 피스톤 펌프예요.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하는 플레이트에 피스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회전하면은 그 사판이 스와시 플레이트가 회전을 하면서 그 피스톤이 흡입과 토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RPM 조정을 통한 그 이제 유량을 이제 가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변형 펌프가 이쪽에 달려 있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특징이 요 보시면은 그 후처리 장치가 없죠. 요 엔진은 우리 구보다 1200cc급 엔진을 쓰는데 마력이 24마력 정도 돼요. 24.8마력이 나옵니다. 정확히. 근데 사실 이 엔진 스펙은 29마력인데요. 그 구보다 내에서 20kW 미만의 엔진들은 후처리 장치가 따로 붙질 않습니다. 예,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 EGR이라든지 DOC라든지 이제 뭐 DPF라든지 그런 별도의 후처리 장치가 없이 순수하게 그 높은 분사량, 높은 분사압으로서 연료를 완전 연소를 시켜서 별도의 그런 환경 규제를 다 만족시켜주는 효율이 좋은 엔진입니다. 회전 진감도 아주 좋고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요 배기 매니폴드가 익조스트 매니폴드가 요 바깥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열 관리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과열이 되는 일도 거의 없고 승객석도 상당히 쾌적하고 소음도 적고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요 연료에 관련된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 교환하기도 좋아요. 앞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쪽으로 가서 뒤쪽에 엔진 반대편에 있는 고압 펌프로 이렇게 배관이 지나가는 모습을 정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정비성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스터 스위치, 여기 엔진 오일 그 주입구가 되겠고요. 이쪽에 냉각수 보조 탱크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보이고요. 예, 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진 레이아웃이 정비성도 좋고 냉각 효율도 좋고 엔진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고요. 사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에 디젤 탱크 연료 탱크 앞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요 PTO라고 하죠.
그 별도의 파워라인을 그 바꿔주는 그 절환 밸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 가이라든지 이런 브레이커 같은 옵션을 장착했을 때 보조 유량을 내보이는 그 배관의 어떤 밸브 조장을 요 내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자, 안으로 한번, 예, 안쪽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우리 모델은 이쪽에 앞쪽에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요.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고요. 자, 이게 주행 레버입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자, 요렇게 조작하는 경우는 우리가 스핀 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쪽 트랙이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그 이제 조작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고요. 요렇게 한쪽만 조작하는 경우, 요렇게 우회전, 좌회전, 요렇게 한쪽만 조작하는 경우는 피봇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봇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업에서는 스핀턴을 하게 되면은 트랙이 좀 자주 벗겨진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로 뭐 피봇턴을 한다든지 뭐 트랙을 들어서 방향 전환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RCV, 리모컨 컨트롤 밸브라고 그러죠. 예, 오른손 쪽의 조작은 그 작업 장치 중에서 버켓과 붐을 담당해요. 그래서 몸 안쪽으로 숙이게 되면은 버켓이 오므라들고요. 바깥쪽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버켓이 펴집니다. 그 다음에 앞, 뒤 조작을 하게 되면은 붐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예, 그렇게. 요 부분은 우리 스키드 스티어 로다라든지 농업 장비의 트랙터라든지 이제 그런 거랑 동일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굴삭기는 관절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 앞, 뒤, 요 부분이 암을 앞으로 내리면은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암을 오므리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가 우리 이제 스윙. 그래서 좌우로다가 상부가 회전을 하고 우측으로 회전을 하고, 예, 그렇게 되겠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소선의 모델이라고 그래서 좁은 이제 회전 반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미니 장비들의 특징이 그 작업의 어떤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이제 붐선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앞쪽에 붐 옆에 보시면은 붐 쪽에 실린더가 보입니다. 선의 실린더가. 그거를 맞춰주는 건데, 자, 발로 다 조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밟으면은 밟는 방향으로 붐이 돌아요. 예, 그래서 좌우 붐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이렇게 덮어놓고, 예, 풋레스트로 쓰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악셀레이터죠. 아까 그 이제 별도의 악셀레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얘는 작업 여건에 따라서 이제 뒤로 당기게 되면은 악셀이 증가하고요. 앞으로 밀게 되면은 회전력이 감소합니다. 회전이. 그리고 큰 힘을 필요로 하거나 주행 속도를 올려야 될 때는 이렇게 뒤로 당겨야겠죠. 작업은 이렇게 뒤로 당겨 놓고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뭐 그 조명이라든지 우리 키커플러 이제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레버가 하나 있는데, 요건 도저 블레이드 레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리게 되면 도저 블레이드가 내려가고, 뒤로 제끼게 되면은 도저 블레이드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계기반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열을 할 때 키를 온 상태에서는 예열이 안 돼요. 그래서 시동 걸기 전에 냉간 시에는 항상 키를 왼쪽으로 먼저 돌려서 예열을 별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키를 온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발 시동이 돼요. 자, 지금까지 25GA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 장비는 저희가 소형 면허 과정에서 실제로 실습에 투입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를 몰아보면서 어떤 장비의 반응, 그리고 뭐 쾌적성이라든지 작업성, 효율성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